안녕하세요, 쯤입니다. 쯤은 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화장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봐주세요. 나갈 데가 없어서 제 유튜브 촬영한다고 맨날 화장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지금 집에 이 쪽파가 되게 많아서 맨날 오빠는 이 쪽파를 가지고 부침개를 해먹는데요. 제가 부침개가 지겨워지기도 하고, 제가 이걸로 파김치를 만들 순 없고 이걸로 어떤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 해보니 쪽파 강황? 쪽파 강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회를 처음 해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쪽파를 데쳐서 말아서 이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간단한 점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저랑 같이 쪽파 강회 해봅시다. 20개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아, 차가워. 왜 이런 거는 차가운 물로 씻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데치는 거 맞나? 아, 잘 안 들어가는데? 오. 이렇게, 아우씨. 파스타 같은데. 1분만 데치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됐을까요?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이게 엄청 쭈글쭈글해진 것 같은데 별 이상은 없길 별 이상은 없길 바래요. 이렇게 많은 게 맞나? 제가 강화? 이게 강화라고 하는데 이 강화를 되게 좋아해요. 오씨. 이렇게 얇은 건 두 개씩. 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요리를 할 때는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먹어본 요리가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아. 그리고 가리는 음식이 없을수록 음식의 양도 풍부해집니다. 음식 가리면 손해예요. 인생의 절반을 먹고 사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 먹는데 쓰지 않나? 자는 시간 때문에. 음식 가리면 손해입니다. 오빠 왔어? 응. 야, 뭐 어떻게 또 그런 것도 만들었대? 이거 하나하나 다 묶었을 거 아니야. 그럼 껌이지. 오호, 짱이다.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이런 거. 진짜? 응. 이걸 처음 봐? 응. 너도 이런 거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랬어? 응.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걸 찍어? 응. 초장도 만들어서. 초장 있던 거지? 초장 있던 거에다가 식초를 좀 넣었어. 잘라? 이 정도 찍은 거야? 응. 우와! 무슨 맛이야? 야, 파 향이 되게 잘 난다. 그렇지. 괜찮은데? 맛있지? 달콤하지? 잘 됐어. 그래? 괜찮아, 이거. 응. 오.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또 해줄 생각을 하냐? 괜찮아, 맛있다. 응.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 응. ASMR. 이 아삭아삭한 씹는 느낌을 전달해 드릴게요. 소리 잘 들려? 어. 이런 느낌입니다. 난 생얼이라 부담스러워서 저리 가까이 못 가겠어. 맛있다. 고마워. 역시 짱이야. 봄에 파가 남으면 쪽파 강화. 아닌데? 쪽파 강회를. 쪽파를 강화했어. 이건 뭐 아이템이야? 쪽파 강회를 해 드시면 됩니다. 나 이거 이름을 몰라가지고 얼마 찾았는지 몰라. 그래? 맛있는 봄 반찬이에요. 안녕. 안녕.